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달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상 무기 제공을 검토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합의한 그 특사단이 온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현재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실제로는 이 살상 무기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 장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살상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릅니까? 간단하게 좀 답을 뭐 해주시죠.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외교부 장관인데도 모른다고 말이군요. 모른다가 아니고 제가 그런 구체적인 압니까? 모릅니까? 협의 내용에 대해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살상 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나? 없었나? 그러면 안다니까. 제가 전반적인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말이 너무 드렸습니다. 긴데 요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말을 길게 쫙 뺑뺑 돌리십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아까운 시간에.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두 번째로, 살상 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상태 입장은 뭡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모른다. 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러브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 안보에 대한 위협도를 수준을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전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는 바람에 한미동맹의 한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나서가지고 무기 지원 논의를 합니까? 그게 한반도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의 신중하게 양심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답 질문하지 않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이게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도 지금 휴전 협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지금 개선될 기미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위 가치 외교, 진영 외교에 매달려 가지고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훼손하는 그런 무기 제공 논의를 왜 합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반성하세요. 국가안보를 예? 부시는 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일에 최대한 비껴서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지. 그왜그 나무에 끼어들어가지고 무기 제공을 하느니, 파병을 논의하느니, 이게 어떻게 무슨 그런 남의 얘기를 일입니까? 합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그 바보짓이에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진정한 외교관 아닙니까? 국익이 되는 수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답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반성을 촉구합니다. 통일부 장관, 잠깐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남북 대화를 안 하면 패싱 당할 거 아닙니까? 남북 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통일정통위원회에서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제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의만 하면 됩니까? 대북 방송하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삐라 보내는 것도 그 소위 온갖 그 지저분한 내용의 삐라를 보내는 걸 방치하면서 대화가 가능합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논의가 진행되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삐라 보내는 거좀 중단하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북 방송 해가지고 그 대응 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중단시킬 용이 없어요.
그 문제는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위가 더 먼저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에 누가 강제로 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